Ignition. Lift off. Lift off. You want a piece of me, boy?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 리스트.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죠? 어떨 때는 스피드를 내서 아주 쌩쌩 달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속도 제한도 있고요. 또 사고 위험도 높고 해서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몇 해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카 레이서로 변신을 한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모터스포츠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한 번쯤 해보고는 싶지만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모터스포츠. 오늘 마이 버킷 리스트에서는요. 카 레이서로 변신할 수 있는 방법과 이제 그 내용들을 30년 차 카 레이서 황운기 원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네. 사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 저도 네.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카 레이서 활동하신 지가 30년이나 되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1987년도에 모터스포츠가 이제 국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한 서른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30년이네요. 네네. 그렇다면 그게 80년대 후반 모터스포츠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었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자동차 경주장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넓은 공터 같은 비포장 공터에서 트랙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간 환경에서 이제 모터스포츠가 시작되었죠. 네. 지금이야 뭐 경주차가 전용량 경주차로 네. 전남 영암에 있는 예쁜 경기장도 있고 그렇죠. 여러 군데 전국 경기장이 많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경기장이 없어서 좀 이런 비포장 그런 도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강 모래사장에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네네네. 예, 뭐 그때는 뭐 이 경주 트랙이 뭡니까? 국내 차종도 몇 대, 몇 종 없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당시는 예. 국산차만 가지고 네. 소형차로 주로 많이 했죠. 2000cc만 뭐 1500, 1300cc 네. 그런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네, 황 원장님 지금 목소리가 많이 쉬셨는데 수학이 네네. 가깝게 조금만 목소리 키워주세요. 네네네. 네, 자 현재는 모터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직접 교육도 맡고 계신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경기도 화성에 트랙을 만들고 이제 모터스포츠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거기는요, 이 전문적으로 직업적인 카레이서가 아니더라도 스피드를 네. 즐기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좀 찾긴 찾습니까? 지금 추세가 전문 선수보다도 스포츠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일반 매니아들이 주로 이제 많죠. 전남 영암 F1 경기장 같은 경우도 전체 원수가 한 4,000명 되는데 네. 거의 한 90%가 일반인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어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직업적인 프로 선수보다는 90% 정도는 일반인이 카레이싱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저도 뭐 운전면허 딴 지간 20년 넘었습니다만 예. 운전을 할 줄 안다고 바로 레이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단 카레이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먼저 저희 모터스포츠 아카데미나 또는 다른 전문 드라이빙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강사를 맡으면서 일반인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 2, 3일 정도 배우고 드라이빙 스킬을 배운 이후에 누구나 그 본인 차를 가지고 네. 요즘은 아마추어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차를 가지고 오는 그런 대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저에 접근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이게 차종이 어떻게 뭐 배기량별로 무슨 체급이 나뉘다시피 이렇게 되나요? 요즘 경기 종목들이 온메이크라기 가지고 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대우자동차 뭐 차종별로 뜨는 대회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전 메이크가 참가하는 통합 경기가 있고 그래서 아마추어 경기들이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일반 차종을 네. 가지고도 자기 차로 참여할 수 있는 아마추어 그렇죠. 경주들이 있다. 아, 이게 예.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벌써 좀 네네.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이제 운전을 못하는 게 우리 현행 법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이 모터스포츠는 즐길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는 할 수 없지만은 네. 요즘 이제 대충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 네. 면허증이 없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모터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카트라는 게 있거든요. 카트를 이용해서 네. 이제 모터 스포츠를 입문하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일반차라든가 전문 자동차 경유용 자동차를 가지고 시합을 나갈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일종의 네, 약식 네.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카트는 면허증이 없어도 그렇죠. 그 허용된 공간에서는 즐길 수 있어서 네네. 면허증을 딸 수 없는 연령대에 있는 뭐 중고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네네. 즐길 수 있다. 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네. 그러면 이 청소년들도 모터스포츠를 어릴 때부터 접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터 스포츠는 위험하다. 오들 많이 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절대 그 안전하고요. 실제로 해보면은 전문 자동차 경유용 차량도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모터 스포츠를 좀 하는 것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가장 안전한 스포츠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30년 가까이 모터스포츠가 시작되었지만 네. 아직까지 다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안전하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복이 되고 충돌되어도 드라이버는 전혀 다치지를 않죠. 그래서 모터스포츠가 가장 안전한 스포츠이고 또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조기 운전 교육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드라이빙을 하면서 물론 취미로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네. 교통사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좀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게 운전을 오래 해보면요. 결국 네. 운전이 이 습관과 감각이더라고요. 이게 뭐 머리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 규범을 평소에 지키게 스스로 습관을 네.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모터스포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안전 문제이긴 한데 사실 네.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이 뭐 F1이라든가 카레이싱 네. 대회 모습을 보면요 차가 뒤집어지죠 화재가 나죠 이런 광경 보면은 정말 네. 깜짝 놀라고 충격받는데 두려움이 네. 생기는 거죠. 근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네. 2중, 3중 대비가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경주용 자동차 내에는 네. 놀 게이지라고 해가지고 안전장치가 또 잘 되어 있고 네. 또 사전식 안전벨트도 잘 되어 있고 또 드라이버들은 모든 헬멧을 쓰고 경주에 임하기 때문에 차가 전복이 되고 물론 화재도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까지 국내에서든 한 30년이 되었지만은 다친 선수들이 한 번도 안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30년 동안에 보장자가 없었다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느냐. 통계적으로는 안전하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이 모터스포츠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네. 한 비용은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야 될까요? 비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본인 예산에 맞춰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차를 가지고는 아마추어 대회는 그렇게 돈이 많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타고 다니는 차를 대회로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경기가 있고 네. 전문 프로 드라이버들은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아마추어를 통해 가지고 일단 기량을 쌓고 네. 거기서 이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또 이제 프로로 입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네. 가능하니까 네.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산은 조정 가능하다. 관심 그렇죠. 있는 분들은 네. 일단 노크를 해야 돼요. 일단 하고 그렇죠. 싶으면은 네. 이 네.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네. 동호회를 알아보시든 지금 말씀하신 카레이싱 그렇죠. 아카데미를 알아보시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이버킷리스트 카레이서로 변신할 수 있는 방법 황운기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